남편이 큰 부도가 났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었는데 조금 투자를 과하게 했고 그리고 좀 잘못돼서 이제 생활비가 없는 정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경제적인 거, 돈 버는 거는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더큰 다른 가치들이 있더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에는. 그래서 굉장히 더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로얄 마스터 김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정말 잘 훈련되고 교육받아야 가정이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전 세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일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학원을 좀 운영해 봤고요. 방과후 교사, 그다음에 과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 2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잘 알던 지인이 화장품 한 세트 들고 오셔서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생활비도 막 모자라고 하니까 화장품을 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걸 썼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 에센스 아이크림 같은 거는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져온 화장품이 너무 싼 거예요. 그게 이제 애터미 화장품인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아이크림하고 에센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이거 계속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드니까 다른 제품들도 또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샴푸, 뭐 치약 칫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쓰는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애터미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처음엔 소비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는 뭐 사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폰서님들, 다른 스폰서님들까지 같이 저를 만나러 매주 오시면서 애터미를 점차 알아가게 됐고 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사업을 좀 알아볼까라는 시점은 사실은 수당의 성장이었어요. 수당이 첫 달에는 뭐 7만 원 정도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13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간 스폰서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당이 들어가요, 캐시백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볼까? 스폰서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첫 수당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서 그 7만 얼마 정도 받았는데 그 수당이 점차 늘어나는 거 보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 돈이 계속 나온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세미나를 가야 된다. 세미나에 가면서 이제 그 성공자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의 말씀, 사람들의 숫자 뭐 이런 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엄청 심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단계라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저 자신도 다단계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 못해요. 저는 다단계 사업 안 해요. 저 물건만 쓸게요.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었는데 스폰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정보를 주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좋은 점, 애터미가 또 다른 네트워크가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고 특히 이제 시대의 흐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동으로 늘 돈을 벌고 이제 힘들게 일을 해서 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이제 노동이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말도 좀 여러 번 들어봤고 결국은 듣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듣게 되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꾸준히 스폰서님들의 그 터치가 저를 이제 바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대도 너무 심했고 주위의 반대들도 엄청 심했겠죠. 다단계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인식들이 다단계는 무조건 망하는 회사들이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아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결단을 제대로 내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약간 좀 강한 사람이라 제가 더 강하게 해야겠다. 가슴은 너무너무 뛰는데 겉으로는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애터미가 나를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3년만 참아달라. 참아주지 않으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조용하던 여자가 너무 큰 소리로 막 세게 너무 단호하게 나오니까 이제 주도권을 제가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주로 쓰죠. 그거는 이제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통장에 돈이 다 써도
바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 사업하는 것과 애터미 사업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똑같은 만약에 2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200과 이 200은 너무 천지 차이인 거죠. 교육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놨거든요. 별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죠.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대로 저도 이제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딱 결정된 건 없지만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걸고 재단을 만들어서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어우 좋은 생각이다. 내가 나중에 세상에 없어도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생각은 좀 더 할 거고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애터미는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애터미 때문에 살았거든요.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지금도 아마 투잡 수리집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것 같고 기부하는 삶 생각도 못하고 애터미가 저를 살렸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애터미의 정보를 주고 애터미의 희망을 가지고 애터미를 사업을 하게 해서 잘 살게 만들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해요. 총장님, 제가 총장님 강의를 처음 듣고 희망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아기를 이렇게 업고 왔었어요. 처음에 그 로얄 클럽이 처음에 됐을 때 제가 2억대 연봉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기업은 그 애기 엄마가 스피치를 하겠다고 나와서 언젠가는 이분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뭐 끌려왔다가 애기 업고 나와서 스피치 한 거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지금 스타마스터가 되었고 곧 리더스 클럽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러 다니겠어요. 애터미를 하면서 나는 내가 등대다. 내가 정말 반짝반짝 등대 불을 비추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불빛을 보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애터미는 사람 살리는 일이다.